사사기 1장을 볼 것 같으면은 사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인가 거기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사사기의 키 볼스는 제 생각은 사사기 21장 25절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왜 사사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야기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사기의 모든 내용이 집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25장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는 그 사사기의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하신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 같은 큰 성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 볼 때는 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약속대로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우리 사사기의 일상을 볼 것 같으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죠. 큰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싸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쭉 볼 것 같으면 아마 사사들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민족들을 이기게 하고 죽이고 말살을 시키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전에 제가 어떤 미국 할머니가 저에게 이제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시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가? 실은 우리가 대답이 그렇게 간단한 대답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땅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다 몰아내라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몰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봐주고 어떤 경우에는 남겨두고 그래서 계속 사사기 볼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전쟁하고 이제 싸움하는데 그 대상이 남겨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탄과 우리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죠.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그 지식은 알지만 이걸 실제 생활에 우리의 대입을 할 때에 적응할 때 우리에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나의 생각 속에 죄가 없나요? 나의 삶 속에 죄가 없나요? 나의 삶 속에 실수가 없나요? 나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실수하고 있는 사람. 결국은 완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 자체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그 민족과 같은 죄성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 모사야, 세 가지의 그 펑션이 있죠. 세 가지의 그 직책이죠.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이런 역할인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주 예수 메시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 예수 왕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문제는 내 생각대로 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사기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예.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워질 때에 사사기 볼 것 같으면 쭉 읽으면 부르짖는다는 말 알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볼까 하면 사사기의 축복의 어떤 그 센텐스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사이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구해주시는 거라.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이 여기 있지만 어떻게 볼까 하면 장점이 여기 있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크고 작은 전쟁터죠. 우리 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좀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국은 혼자의 갈등, 스스로의 갈등, 전쟁터가 어디예요? 사회적인 어떤 이슈도 있죠. 이 세상의 철학은 뭐를 하는데 성경은 뭐를 원하고 있고 그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전쟁도 정치적인 전쟁도 전쟁이지만 마음의 갈등, 마음의 전쟁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사기를 일로라 볼 것 같으면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들 왜 이래? 하나님께서 한두 번 이렇게 해주면 정신 차려야지.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다시 나를 볼 때, 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는 그럴 때 할 말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약점이자 강점은 뭐냐? 아직 하나님을 완전하게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강점이 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도 볼 것 같으면은 요한 1서 1장 볼 것 같으면 나는 죄가 없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언제든지 그 순간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다 이겨놓은 존재, 이미 사탄을 꺾어뜨린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생각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